신조차 모독하는 천재 사일런트. 엘리트 잡을까? 독고도 있는데. 아니 근데 신속 모독 써봤자 없으세요. 써봤자 사일런트인데. 그래도 세네. 날이 걸리네. 답은 정밀이다. 독지르기. 깡댐 높은 거 좀 주지. 공포? 공포 잘 나다. 27대. 벌집? 힘 배율도 높다. 벌집 사일런트 몇 딜 나오냐 이거? 80딜. 80딜이면 빨간맛 바로 잡을 수 있겠다. 내장 해체? 라그나로크네. 한 마리한테 들어가는 라그나로크. 전문성 신성 모독 이렇게 할까? 신성 모독이 플러스 2 코스트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나가고 그레민불. 아니 왜 라가블린을 잡았는데 그레민불이 나와? 귀채비 둘이 무슨 사이야? 파로마 벌집 쓰는 게 낫겠지. 악몽 신성 모독. 악몽도 쓸데가 없네. 저거 유령의 영상이랑 악몽 신성 모독 하면은 쩔겠다. 신이 고수할 수 있다. 오리아르코. 돌리신성 모독.
유령의 영상 하나만 뽑으면 만사해결인데. 돌리벌집 아까 차를. 돌벌. 영체화하면 안 죽습니다. 유령이 좀 모독하는 건 봐주는 것 같아. 드림 캐쳐. 고개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서 들어보자. 딜카드가 없는데 사일런트라서 그런 것 같아. 능지. 악몽 능지 마렵다. 엘리트 몇 마리를 잡았는데 쓸만한 게 없네. 엘리트 네 마리 잡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형상 떴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악몽 형상, 아니다, 형상 쓰고 악몽 신성 모독해가지고 세 턴 동안 모독하자. 룸피 집을 거면은 집중 같은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집중이 없네. 소주 할까? 소주도 조금. 소주밖에 먹을 게 없다, 근데. 영체화 이벤트 찾아볼까? 점탑에 법이 있었으면 깜빵 같다. 플래츠. 지금 쓰면 죽음. 다음 턴에 영체화가 남아있어야 안 죽음.
큰일났다. 마름새. 어떡하지? 형상을 못 뽑았는데. 에 또 부장을 변화시킵니다. 저거 좀 줘봐. 아이씨, 괜찮은 같은 소리하네. 해시계. 형상 떴다. 안 괜찮은 전략, 불편한 전략. 위장 크림 제발. 형상, 아 형상이 안 들어온, 안 들어가지. 아, 뭐 대충 들어가지. 아 진짜. 똥개. 형상님, 떴다. 물고기도 자기 소주 연금. 미친 소주 연금. 편지칼. 편지칼 좋긴 한데 지금 댁에서는 뭐지? 병폭근전. 병폭근전 신성이랑 신성 모두 같이 쓰기. 병폭근전하고 형상, 형상이랑 악몽이랑 이어줘야지. 제발 제거주세요. 아이, 제거할 돈을 드리겠습니다. 상점 가까 돈 받았는데. 지를까? 아이씨. 아, 내가 그렇게 모독했는데 왜 나와야 된다고.
애매하다. 치약이랑 형상이랑 같이 쓰기 좋으니까. 힘을 원하는가? 능치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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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치 좀만 쳐맞아도 못 쓰니까 딴 거 쓸래. 다음 턴 사막 막으려면은 두 턴이거나 향로 다음 턴에 걸리는 거 이렇게 막아야 돼요. 신갱독. 아까 유독가스 안 먹은 거 아쉽네. 그냥 망한 거 같은데. 악몽 형상. 아이고 뭐 인공불로는 못 막아요. 아이 드립은 상관없습니다. 어떡하지? 악몽 형상 해야지. 전마들이 내 살림 다 가져와서 나 뭐 먹고 살려고. 야, 뭐로 갖고 와. 망한 거 아뇨? 아, 에임, 잠깐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압도를 일단 쓰고. 아니 이런. 아이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아 신성보석 왜 보소. 아니 왜 저거 보존했어. 아니 보존해야 되긴 한데. 아, 이번 턴에 모독하고 딜이 이렇게 없다. 하찮은 딜. 모기 사일런트 딜 개구대기네 진짜. 사일런트 딜카드 좀 상향해주세요. 되는 거 아냐?
어이없을 정도로 약하네. 근데 독이 워낙 세니까 뭐 이해는 하겠는데. 다음은 정밀이다. 악몽 악몽 형상 무한 밸류. 추럴 라벨 가자. 저거 뽑자. 설치. 설치류. 설치 악몽 악몽. 아, 제자. 천적은 괜찮네. 설치 마렵다. 아, 이토록 설치가 필요했던 덱이 없었어. 가시 대결. 누가 진정한 가시인지 겨뤄보자. 덤벼라. 내가 진짜 가시다. 과즙. 소주. 숫돌. 능지 강화된 거 좋네. 알려? 알려? 알약 형상. 허허. 알약 형상 좋다. 허허. 아. 금강정 벌집 5 데미지나 오른다. 형상 써야 되나? 형상 쓰면 위험하겠지? 아, 뭐 인공물로 풀 수 있긴 하다. 근데 좀 뒤가 없을 것 같네. 덱이 약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덱이 약하지? 저기요? 이 덱 누가 짜서? 아이고, 어떡하냐. 진짜 이거 힘들겠는데. 악몽 능지 한 다음에 신성목 쓰자.
센데. 예비. 저거 순수라도 찾아볼까? 아니면 저거 능숙 찾아가지고 악몽 능숙 할까? 비밀 기술 이런 것도 괜찮은데. 총력 폭탄 심호 배지기 전천. 아이씨 결국 되네. 광기 받고 악몽으로 돌리면 다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거 근데 그냥 악몽 심호만 해도 무한밸류는 되네. 심장이 좀 문제긴 한데. 악몽 심호가면은 코스트랑 드루 다 주잖아. 형상 3턴 버티면서 광기 돌려놓을까? 대기 30장이라서 좀... 와 소주 비행기 사기 조합이다. 더러운 상점색. 형상 바로 쓰고 악몽 심호 가고. 아이 뭐 되기 왜래 씨. 아무튼 악몽 심호흡으로 가야지.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형상 쓰고 악몽 심호흡이면은 클리방 나오겠지? 차면서 방송하는 거. 안목명지 15 들어오면서 대기 좀 세졌네. 아니 근데 형상 왜 자꾸 첫턴에 떠? 버그인데? 15명? 해시계
덱을 3번 섞을 때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뭐 저거 없다 쳐도 공짜 1 들어오주니까 손해보는 카드는 아니죠. 대단원 덱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손해볼 수 있지만 신을 모독하고 다음 턴에 또 모독할 것이다. 타륜 잘 봤다. 아, 그 참 악몽 두 개 좀 뜨지. 아, 한 턴 더 해봐, 한 턴 더 봐. 간다. 야, 무한 밸류. 밸류 폭발. 이제 근데 신성으로 똥됐네. 어떡하지? 뭐야, 악몽 복사 안 했어 난? 아, 못했어. 얼마나 심어 걸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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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만나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달팽이 만나면은 형상 악몽해서 구질구질하게 가야겠네. 호흡 사일러즈 아 달팽이 안 나왔다. 아, 달팽이 싫어. 달팽이도 내가 싫겠지. 서로 안 보면 서로 좋을 텐데.
아주 큰일났다. 형상 쓰고 이제 안공이나 돌리면 된다. 또 습습 부합시다. 모독도 털고. 아, 모독 남겨놓고 할걸. 별 상관은 없는데. 후후후후. 굽적굽적. 이게 무한이 아니네. 유사 무한대기여서 심장 창병대는 좀 처맞더라도 유령의 영상에다가 안공 넣으면 되겠지. 불쾌. 불쾌는 말 그대로 그냥 불쾌하지 도움이 안 돼. 깨시. 으둠의 족쇄. 텅스텐 마렵다. 얘네들은 세 턴이면 충분할 것 같아. 안공 안공. 안공 시무. 압도 쓸걸 그러면. 아이고 이런. 아 이걸 맞네. 안 맞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프레체스 강하다.
딜은 플래시가 다해. 심장에서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돕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15 스택 맞추고 잡아야지. 1스택 2스택 미라 손 나온거는 진짜 좋다. 찬성이 없네. 방어도 어떻게 올리지? 1딜에 죽는 거 아뇨? 악몽 형상은 일단 잡혀서 그건 좋은데 1댐씩 계속 맞아서 뒤질 것 같은데. 악몽은 일단 악몽에 넣어야 되니까 악몽은 남겨놔야 되고. 1댐씩 계속 맞는 거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모독 코스트 펌핑용으로 쓰자. 저거 남겨놨어야 하나? 신성도 어차피 형상으로 방어도도 안 줄어드니까 코스트만 어떻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15 복제하고. 와, 저거 되게 막세. 진짜 정 힘들면 깨시로 잡고.
죽겠는데? 방어도 올리는 카드 악몽어전. 악몽수비. 지금까지 이런 콤보는 없었다. 근데 진짜 악몽수비 하나면 되실 것 같아. 사일런트 숨 쉰 채 발견. 아니 모양 안 나게 수비 복세가 뭐야. 그 어? 공중제비 이런 거 복세해야지. 모양 빠지네. 수비 복제하고 막고 깨시로 잡읍시다. 난 이겨야겠어. 추해지는 안이 있어도. 악몽 그만 쓸까? 댕그러나니까 안정성만 떨어지는 것 같아. 잡긴 잡은 것 같아. 마름새가 이걸 해냅니다. 이겼어. 어 잡색. 추했다. 하고 강했다. 강추덱. 악몽 마름쇠 쓰면 진작에 깼겠네. 갓 잡아올린 도마뱀꼬리. 숨쉬듯이 신을 모독하는 사일런트.